드디어 이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휘장이죠. 자,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감거리로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목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입니다. 지금 거기 보여지는 그림은 성소에서 그 지성소 휘장이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엔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마주보는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의 모양이에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네 가지 색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도록 하였다는 거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나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실. 이 네 가지 색실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말하고 자색은 왕권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홍색실은 인성을 말해요. 피 흘려는 인성. 가늘게 꼰실 배실은 그의 거룩하심을 말해서 이 네 가지 색실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을 상징한다. 휘장은 정교하게 수를 놓은 그룹을 거기에 위에 수를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룹은 천사라는 거.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왜 이 네 색실로 짠 휘장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도록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 상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천사의 호위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휘장에 천사를 수를 놓도록 한 것.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그 사역을 할 때 천사는 그 일에 함께 사역자로 일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에 천사를 수놓도록 한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왜 하나님은 휘장으로 그것을 막도록 하였느냐. 그래서 휘장이 닫혀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기 때문.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절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에는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하느냐.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렇다면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드릴 때는 무엇을 드렸냐면요, 소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서 드릴 때는 황소를 드렸어요. 하지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렸어요. 이게 달라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대제사장을 위해서 황소를 드렸던 것은 바로 소는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 그림으로는 황소를 그립니다. 황소의 머리를.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땐 황소를 말해요. 그래서 내 생물의 얼굴이 내 얼굴을 가졌을 때 첫째 얼굴이 사자의 얼굴이고 둘째 얼굴이 소의 얼굴이고 셋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고 넷째 얼굴이 독수리의 얼굴이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네 가지 색시라고 연결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사자의 얼굴은 왕을 상징하고 있고 소의 얼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와 같이 드려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직분을 갖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소를 반드시 황소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염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했냐? 바로 지성소에는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룩함이라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거룩함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지만 나머지 인생들은 다 죄가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을 위해서 피가 반드시 흘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니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할 때 이 황소는 아 대제사장을 위한 피요 염소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구나. 그렇지만 황소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려도 이 짐승의 피는 능히 죄사함을 하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휘장이 닫혀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리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휘장이 열리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그 어느 것으로도 완전한 죄사함은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휘장을 열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거룩함을 입고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단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단 하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함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것. 히브리서 10장 5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의 제사함, 완전한 제사함, 완전히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휘장을 열 수 있는 분인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 흘림만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겠어요? 아담 이전에 사람 창조가 있을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래서 아담 전에 어떤 사람의 창조가 있었다고 말하면 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고 거룩함에서 끊어진 거. 이거를 거룩함에서 끊어진 거를 다른 말로 생명에서 끊어진 거라고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사하니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불교, 부다, 노 다른 어떤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그 휘장을 열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우리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진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일곱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태가 되어진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그가 슬피 울었던 거예요.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아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그가 거룩하신 죄가 없는 아담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존재인 아담의 죄를 영원한 몸인 사람으로 오셔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인 심판받을 일곱인을 띠는 역사를 이루셨고 영원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일곱인이라는 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인을 띌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경홀하게 여기고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은 것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육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피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고, 육체는 육체인데 죄가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없고 그 죄의 담인 휘장은 절대로 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아,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임의로 이제는 지성소를 맞놓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휘장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맞놓고 들어갈 수 있다? 답이 맞아야 틀려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바로 그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됨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아주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담.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은 죄예요. 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고 이 하와와 함께 인류가 잉태되어졌어요. 근데 이 모든 인류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모든 인류는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권세 안에 놓여져서 이 세계가, 바로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망의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어둠에 살고 있어요. 여긴 빛이 없어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고 빛이 없기 때문에 장님이라고도 소경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 첫 사람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 첫 사람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 미쳤고 온 세상에 다 미쳤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지성소 사이에 친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인데 여기는 어두움의 세계인 거예요. 이 어두움에서 빛까지 갈 수가 없는 건 이게 바로 죄의 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이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뜰을 제가 육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놓인 아담의 후손들은 이 혼이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완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곳은 거룩한 곳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 오셨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뭐라 그렇게 표현해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반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무슨 아담?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육체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이 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고 어둠과 이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플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십자가만이 휘장을 찢은 곳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거룩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자 머리로 모신 무리가 누구예요? 이게 교회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죠. 이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한 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 사람? 머리가 되어진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되어지고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접목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각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믿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까 질문했죠? 혼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놨으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어놔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보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동참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절대
뗀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뚫어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죽고 이 인류에 가진 죄성이 죽고 믿음을 가질 때에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어디에 살고 있다. 예수님한테 아직 접붙임은 못 받고 그냥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여기에 지금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그 상태.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수라는 말 거를 뭘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 세례가 뭘 말하고 성령 세례가 뭘 말하는지 그걸 따지지 마세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에 대해서 죽은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이 갈라놓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 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마다 연합되어진 거구나. 아멘.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상태가 그게 연합된 믿음이구나. 그래서 아담 안에서 속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어진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혼적으로 주님 안에 변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지만 영적으로는 만나잖아요. 어떨 때 영적으로 만나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뭔가 만나는 것을 느끼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해야죠. 이것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바로 육을 벗는 걸 무엇으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우리 육을 벗는 그날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휘장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하늘보좌까지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보좌까지 한 번에 싹 들어갔냐 하면 아니거든. 그래서 육적인 단계를 통과한 만큼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지만 그 다음엔 혼적인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소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육은 다 벗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잘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혼적으로는 많은 말씀도 먹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잘하고 다 하는데 이 영적으로는 아직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한 단계 단계 우리가 죽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죽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완전히 영혼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바로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단계가 있고 믿는 믿음이 단계가 있는 만큼 하나님도 절대로 급하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훈련시키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가 열심을 냈는데 자기가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난, 그러니 나는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곁들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성품도 역사를 해요. 사람의 성품, 자기 성품이 뭔가를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100% 그냥 믿어버린 사람. 그럼 믿어버린 사람은 그냥 뭔지 모르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도 들어.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냥 음성이 막 들리고 뭐가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해졌다고 봐야 되냐? 그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하나인 거야. 그런데 여기를 올라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 육적인 문제가 생겨. 그럼 뚝 떨어진 거야. 빠꾸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헤매는 거야. 아, 참 헤매. 이게 성품이 굉장히 그래서 영향을 미쳐요. 따지는 사람은 따지면서 뭔가 확실해야지만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잘하는 게 더딘 것 같아. 뭔가 가는 게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해야만 발 한 발을 내딛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열려야 발을 딛지 무조건 믿는 건 절대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아닌 거를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듣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 바로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 영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두 영이 같이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말을 하나님이 주는 말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능력 있는 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줄 수 있어요. 꿈을 꾸게도 할 수 있고요. 환상을 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꿈이 무조건 하나님의 꿈이라고 봐도 안 돼요. 그러니 이런 거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된 사람은 구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 가다 보니까 아닌 거라. 이래서 잘못된 꿈, 환상, 예언 이런 거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의 가장 키는 뭐냐 하면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과해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 정직하게 자라난 만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신령하게 역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에 그냥 훅훅훅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또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보여주셔서라도 그 단계를 가게 하시려니까 지금 힘든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걸 갈 힘이 없는 거야. 말씀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주위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뭐냐면 어떤 꿈을 꾸게 하거나 환상을 보여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이 일어나고 그 환란이 일어나고 지옥의 불이 떨어지는 걸 환상으로 봤다. 그러면 그 환상을 내가 오늘 봤다 그래가지고 내일 바로 환란이 일어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 오늘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본 사람들 중에 무슨 병폐가 일어나냐면 휴거가 곧 일어난다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주님 오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출애굽을 시켰던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지금 관영하고 있고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져서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가오라는 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십자가로 나아오라. 더 믿음 안에 서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미혹의 역사들이 더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베리칩을 이제 곧 맞는다 미국은 베리칩 당장 오늘부터 맞을 것 같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사는 사람은 지금 베리칩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요. 미국은 지금 베리칩 놀라고 그런다며요. 그래서 내가 네? 베리칩 얘기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베리칩을 놔요? 이런 게 뭐냐면 다 속이는 역사예요. 거짓된 말들이 유언비어처럼 입에 입을 통해서 가면서 사람들이 다 소동하게 하는 거야. 소동하고 요동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뭘만 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잘 살피는 것부터 하세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나팔의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정말 다른 길은 없나니 예수 십자가밖에 없대는데 정말 십자가의 믿음이 내가 있는가 지금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산 길 그것은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지도록 그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또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죠? 그 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났어요. 이건 뭘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던 걸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5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을 어떤 분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늘 성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성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바로 그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와 같이 부활하여서 살아 일어날 것을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것을 보여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부활.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뭐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치유의 부활이에요. 그는 육을 그대로 육이 치유를 받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 썩었던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 새 몸을 입었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가 새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휘장문을 하기 위해서 성막의 문 세 개를 살펴보겠어요. 성막의 문 세 개를 마샥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문이 참 다릅니다. 첫 번째 문과 세 번째 문. 첫 번째 문은 안뜰에 들어가는 동문이고 세 번째 문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 두 문은 기둥도 네 개고 휘장도 네 개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다섯이고 휘장도 다섯이라는 거예요. 자, 넷이라는 달래시자는 그 단어가 갖는 뜻이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절대적으로 안뜰을 통과하는 거나 성소를 들어가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쑥 들어가는 게 다 십자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한 걸음걸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연합되어져서 가는 걸음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이 물과 성령을 세례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단계가 하나하나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이 걸음이 바로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물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노아 방주 때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어떤 사건으로 표현하면 노아 방주의 사건인 하나예요. 그리고 그 물은 홍수의 심판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의 표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물로서 나타난 이 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물과 피죠. 그 물과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은 내가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어진 것. 그럴 때 그것이 내가 구원의 표를 받은 자예요.
그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표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선한 양심이 되어져 있느냐 보면 참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되어지도록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훈련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이 안뜰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를 구원하는 표고 예수의 부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선한 양심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은 문을 세운 기둥과 휘장은 다섯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다섯이라는 숫자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섯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곡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섯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성소를 지나서 들어온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되어진다. 휘장의 길이와 너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휘장의 길이와 너비를 보면은 28규빗이라고 했어요. 너비는 4규빗이라고 해서 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4라는 숫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문이 되어진 걸 말하는데 28, 그래서 여기서 20하고 8을 나누어서 볼 때 이 20이라는 단어로 해당이 되어지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은 왕관을 상징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20이라고 되어지는 이 단어 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말하고 있어요. 구부려져 있을 때는 낮아지심 겸손을 말하고 있고 이 카프는 끝자리로 나아가서 단어의 끝부분에 해당일 때는 이렇게 서요.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돼요. 앞부분에 있을 땐 이렇게 쓰고 끝부분에 되어졌을 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엎드려진 거고 이거는 일어나신 것으로 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크기라고 말하는 이 8. 이것은 바로 여기 보여지는 대로 바브가 3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하나, 둘, 셋. 그죠? 헤이하고 달라요. 헤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가 떨어져 있어요. 꺾어지고 일어난 거. 이 히브리어가 참 우리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이 꺾어진 예수, 이거는 선 예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도 꺾어진 예수고, 이거는 일어선 부활하신 예수, 승리한 예수. 근데 얘는 둘, 셋이에요. 다 붙어 있어요. 이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자, 출애굽을 할 때 문 임방과 물 설치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바랐죠. 자, 이게 문이에요. 피 바른 문. 자, 그런데 이게 바브가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바브가 하나, 둘, 셋. 바브라는 게 6이라는 숫자라고 그랬죠. 666 합쳐서 18. 이 18이 카이라는
피발른 집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피발른 집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근데 이 피발른 문에 그 마부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육 세 개가 합쳐져서 육 플러스 육 플러스 육을 해주니까 18이 되는데 이 18이라는 숫자가 이 사람들의 단어에 카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라는 숫자가 생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이 문, 도어를 말하는데 무슨 도어냐? 생명의 도어. 빛의 도어. 자, 누가 생명의 문이고 빛의 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죠.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다. 피장의 이 너비와 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지. 스물도 예수님을 말하고 여덟도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문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면류관을 가지신 왕이 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 휘장의 길이와 너비가 의미하고 있다.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해서 한 휘장을 만든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둘러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그 지성소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이, 그 왕권이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 믿음이라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완전한 구원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것,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의 구원을 받은 자요,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건데 이 일을 누가 다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휘장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성소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성막은 이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 성막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서 있느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휘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냥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그냥 찢어졌어.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도 그 모든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휘장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